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연습카트 프로에서 연습카트 X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연습카트 프로가 없어지면서 연습카트 X로 바뀌었어요. 자동으로. 일단 채팅창 유하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뭘 할 거냐면 연습카트 X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연습카트 X가 성능이 좋아요. 되게 빠르고 참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츠는 못 박아요. 맞죠? 근데 이제 옵션이 성능이 대질입니다. 연습카트 X 드리프트가 770, 가속력이 800, 코너링 875, 그 다음 부서 시간 840에 부서 충전량이 560입니다. 자, 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바뀔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요. 연습카트 X. 아, 근데 솔직히 넥슨 운영자 형님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운영자분들 솔직히 프로를 없애고 갑자기 연습카트 X가 된 거는 좀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왕 어차피 연습카트 다 주는 거면 그냥 연습카트 프로 놔둬놓고 그다음 연습카트 X도 새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연습카트 프로가 사라지고 연습카트 X로 바뀌는 거는 예,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연습카트 프로를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운영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연습카트 프로를 다시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출구 한번 같이 봐주세요. 310 몇이었지? 310 몇이었다. 317? 319? 319 봤는데? 늦네. 기본적으로 210까지 안 가네요. 오, 210 가는데? 200% 다시 떨어지네. 210 한번 가네. 근데 좀 버겁다. 버겁네요. 200%에서 잘 안 올라가, 속도가. 맞지?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200% 세팅하겠습니다. 200% 세팅. 네, 200%. 290다, 정확하네요. 오케이. 와, 이 부서 최고 속도에서 6km나 차이 난다. 와, 확실히 부서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케메로스는 파츠가 달려있다 보니까 연습같은 이제 파츠가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 최고 속도 690다고요. 그래도 파츠 없는 거에 비하면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코너는 빼고요. 이제 빼고 여기서부터 이제 122, 124, 125, 121, 122, 125, 123, 118, 122, 126, 122, 120, 126. 대충 뭐 한 120대 정도 평균적으로. 진짜 최저감속 110, 한 8에서 한 120, 한 5 사이 정도 나온다고. 126 정도 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드리프트 감속을. 몇이야? 한 몇십 마디 거기.
292? 성립법, 성립법 두 가지. 와 미친! 와 부탄 아니야! 미쳤나? 앉아서만 1등! 진짜 앉아서만 1등 진짜. 앉아서 개쩐다. 드리감이 셰프랑 비슷하고 앉아서 좋네요. 제 총평가는 연습 카트로 치고는 성능 나쁘지 않다. 파츠도 없으니까. 연습카트를 생각해야 돼, 연습카트를. 자, 이렇게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케베로스 위의 성능이고, 이거는 이제 연습카트. 케베로스랑 약간 비교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공방이니까 1등 할 수 있는 거고. 됐나요? 만나요? 좋아요! 이 살아있는 치고 1등 마무리하고. 고가로 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가 마지막 한번 달려볼게요.
안 돼! 자, 이렇습니다. 아이씨, 라인 잘못봤네. 확실히 팍 따라오네, 갑자기. 오늘부터. 근데 연습카 텍스도 뭐, 그냥 재미삼아 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삼아 타는 차죠, 연습카트가.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연습카트 X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연습카트 X는 파츠를 달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냥 이 성능으로 타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 me hear you say, oh!